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휴고성형TV의 양성혁 원장입니다. 앞서 효과적인 이마거상술을 위한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설명드렸는데요. 기억하시고 있나요? 아직 기억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여기 영상 한번 보시고 오세요. 자, 이어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어느 부분을 신경 써서 거상할지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고 충분한 박리를 시행하고 충분히 풀어낸 조직을 끌어올려서 확실한 방법으로 고정함으로써 비로소 효과적인 이마거상의 결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휴고성형외과에서 하는 이마거상의 절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바로 포인트 내시경 이마거상술과 클래식 절개 이마거상술 이 두 가지인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내시경 이마거상술은 최소 절개를 이용한 내시경 이마거상술인데 눈썹 모양에 따라서 혹은 눈처짐의 양상이 앞부분에 있는지 바깥부분에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거상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잡고 최소 절개 위치를 변경해서 개개인의 조건에 맞게 맞춰 절개를 하게 됩니다. 저희 휴고성형외과에서는 공장식으로 똑같은 절개가 아니라 필요한 위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절개 위치를 조절하는데 그 이유는 눈썹의 상하 높이의 비대칭이 있거나 모양의 비대칭 혹은 환자분께서 불편해하는 처짐의 부위별 해결을 위해 가장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시경 이마거상술의 단점은 그 특성상 이마를 들어올려 주름을 펴지는 과정에서 이마가 수술 전보다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마가 짧으신 분들이라면 반기실 효과이고 이마가 유독 넓으신 분들이라면 다소 신경 쓰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개했던 부분이 대부분 머리카락에 가려지게끔 절개가 가기 때문에 흉터가 보이지 않아 만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또 다른 접근 방법은 클래식 절개 이마 거상술인데요. 이마가 유난히 넓은 경우라면 이마와 헤어라인 경계를 완전히 절개해서 이마 일부분을 축소하며 이마 거상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처지기도 하고 사실 이마 부위 쪽에 헤어라인에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에 이마 얼굴이 좀 길어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 때문인지 얼굴이 길어 보일수록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클래식 절개 이마 거상을 하면 영구적으로 이마 면적을 줄일 수 있고 길어 보이던 얼굴이 짧아지면서 동안의 얼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진 피부를 좀 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어서 인상 변화에 있어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클래식 절개 이마 거상술을 설명드리면 절개가 그래도 생각보다 길다 보니까 원장님 좀 무서운데요?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처짐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다면 고려되어야 할 선택사항 중 하나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절개 이마 거상술의 단점은 이마와 헤어라인 사이의 잔머리 부분들이 아무래도 피부 절제로 인해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까지는 이마, 여기서부터는 헤어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다소 있어서 그 부분을 어색해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흉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별로 신경 쓰여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설령 수술 후에 흉터가 신경 쓰인다 하더라도 흉터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개선되는 요소가 있고 이게 절개 라인 자체가 좀 자연스러운 헤어 라인과 유사하게 절개가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이마고 여기서부터는 딱 머리가 돼버렸어요 하고 어색해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해결 방법은 있어요. 문신을 해서 약간 감추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면 모발 이식을 일부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릴 수 있으니 한 번쯤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마거상술이라고 하면 예전엔
큰 수술로 분류되어지던 그런 수술이에요. 근데 요즘은 쌍꺼풀 수술만 해서는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져서 어색한 경우도 있고 이 처짐을 눈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눈썹을 들어 올려주는 이마 거상술이 아무래도 그런 쌍꺼풀 수술에 보완적으로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선 그 이마 거상술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긴 합니다. 이마 거상술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양성혁 원장이었습니다.